70%, 40%, 80%, 70% 마음에 든다. 탐난다. 진짜 해저템이다, 이거는. 원단값도 안 나오겠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현명한 쇼핑을 도와드리는 쇼핑 도우미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창고형 아울렛 매장 털기! 오늘은 제가 서울 근교 용인에 있는 엔스테이션이라는 창고형 아울렛 매장에 왔는데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내셔널 지오그래픽, NFL, 모토모토, 부디어, 지프, 베라왕 이렇게 총 6가지 브랜드를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는 창고형 아울렛 매장이에요. 보통 아울렛 하면 단년 제품으로 해서 할인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곳들이 많은데 여기는 단년 제품들로 16년도 제품부터 있는데 최대 80%까지 할인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너무 추워갖고 아우터를 사야 되는 신상 아우터는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나 하시는 분들이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또 겨울 헤비 아우터 하면 내셔널 지오그래픽 브랜드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요즘에 또 정혁 씨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광고를 하면서 플리스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딱 들어오자마자 롱 플리스가 걸려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 19년도 제품으로 지금 30% 할인을 하고 있어요. 화이트 컬러도 있고 뒤에 보시면 검정 컬러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왼쪽에 보시면 플리스 쇼 패딩이 있는데 이것도 작년 19년도 제품으로 할인율이 30%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자켓은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 겉면은 이 뽀글이 원단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안쪽에는 패딩으로 돼 있어요. 이 패딩이 또 덕당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모자에도 퍼가 달려있는데 이 퍼도 붙였다가 뗐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블랙 컬러도 있지만 이렇게 화이트색도 있어요. 이거 한번 입어볼게요. 어떤가요 여러분? 이쁘지 않나요? 플리스 하면 패딩보다 좀 약간 덜 따뜻한 느낌이 있어갖고 고민되시는 분들이 이런 자켓 한번 선택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손님분들이 이쪽 라인 패딩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30에서 80% 할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얘는 작년 제품으로 30% 할인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웃도어 옷의 그런 성향이 되게 강한 것 같은데 핏이나 이런 기장감 같은 게 트렌디하게 나와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한번 입어볼게요. 디테일이 엄청 많아요. 팔복 부분에도 지퍼도 있고 이런 포켓도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숨겨진 히든 포켓이 있어요. 짠! 여기로 교통카드 넣고 이렇게 딱 찍으면 좋겠다. 안주머니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지퍼로 돼 있는데 한 번 더 똑딱이가 돼 있어갖고 이중으로 바람을 막아줄 수 있게 하는 것 같고 여기에도 이렇게 안주머니가 또 있네. 여기에도 이렇게 주머니가 있고 또 이쪽에도 이렇게 주머니가 있고 여기는 이렇게 지퍼로 돼 있고 여기는 이렇게 찍찍이로 돼 있어요. 어깨 부분에도 보시면 이렇게 포켓이 있는데 되게 신기한 게 내셔널 지오그래픽 웨빙 끈으로 달려있어요. 그리고 어깨에도 보시면 내셔널 지오그래픽 패치가 붙어있는데 이렇게 붙였다가 뗐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디테일들이 많아서 여기에도 이런 끈이 있고 모자 뒤에도 이렇게 웨빙 끈이 달려있어요. 모자도 탈부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모자를 만약에 떼면 약간 애매면 자켓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입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패딩을 입어보니까 약간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핏과 기장감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뒤에도 한번 볼게요. 여기도 똑같은 상품이 걸려 있는데 방금 보여드린 상품은 약간 연한 초록색, 베이지, 그레이 약간 이런 색이었다면 이 제품은 이렇게 카키색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옆에 있는 제품은 보니까 17년도 제품으로 지금 70%를 할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329,000원인데 지금 98,7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할인을 하고 있지 않나요? 방금 보여드린 패딩하고 기장감이나 핏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디테일이 살짝 다른 것 같아요. 팔 부분에도 보시면 이런 패치나 이런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고 또 가슴에도 동일하게 주머니 쪽에도 이렇게 지퍼로 주머니가 되어 있어요. 방금은 이렇게 찍찍이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지퍼로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아웃도어 제품인 것만큼 지금 이 지퍼도 보시면 지퍼 위에다가 한 번 더 처리를 해줘서 뭔가 다른 이물질이 좀 들어가지 않게 꼼꼼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뒤쪽에도 보시면 여기에도 이제 패딩이 있는데 19년도 작년 제품으로 지금 40% 할인을 하고 있어요. 이 제품은 또 방금 보여드린 그 제품이랑 다른 게 목 부분을 보시면 플리스가 이렇게 덮여 있어요. 이 제품도 덕다운 제품인데요. 이 플리스가 난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은 또 플리스를 제거할 수 있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겨울에 추울 때 목이 따뜻해지면 진짜 온몸이 따뜻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입어봤을 때 아까 입어본 거랑은 조금 다른 게 난 주머니가 이렇게 옆으로 꽂을 수가 있어갖고 난 여기 되게 편한 것 같아. 여기 있는 플리스가 약간 포인트로 보여갖고 되게 이쁜 것 같아요. 핏도 그렇고 기장도 그렇고 너무 이쁜데? 로고 패치도 이쁘고 얘 마음에 든다. 패딩에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웃도어 성향이 조금 강한 것 같은데 이렇게 직접 입어보니까 일상에서 입어도 트렌디하게 잘 입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보여드린 이 패딩 같은 경우에는 작년 패딩인데 30%, 이 패딩 같은 경우에도 작년 패딩인데 40% 할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제품은 17년도 제품으로 지금 70%나 할인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방금 세 가지 패딩을 다 입어봤는데 디자인적으로나 퀄리티적으로나 그렇게 막 엄청 큰 차이는 나지 않는 것 같아서 내셔널 지오그래픽 패딩을 9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는 거는 대박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오셔서 득템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보물찾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다른데도 어떤 보물들이 숨어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내셔널 지오그래픽 플리스 조끼가 있는데요, 이거는 19년도 제품으로 지금 40%를 할인을 하고 있어요. 화이트 컬러도 있고 블랙 컬러도 있습니다. 이쪽에도 보시면 좀 가볍게 입을 수 있는 플리스 후드도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도 19년도 제품으로 지금 30% 할인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30%에서 80%까지 할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블랙 색상이 있고 브릭 색상도 있고 포인트가 되는 플리스 조끼가 있습니다. 이거 좀 귀엽다. 이것도 지금 30%를 하고 있고 이것도 19년도 제품인데 지금 30%를 하고 있어요. 뭔가 MA1 형식의 자켓인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남성분들이 입으시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넥 부분에도 이런 뽀글이가 달려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탈부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카키 컬러 그리고 블랙 컬러가 있는데 이것도 팔에 이렇게 보시면 디테일 엄청 많아요. 이런 게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똑딱이가 있는데 여기를 열어서 여기다 또 뭘 넣고 잠글 수가 있어요. 여기도 주머니가 있고 여기도 뭔가 이렇게 달 수가 있고 여기도 지퍼가 돼 있어서 주머니가 있고 여기도 떼면 이렇게, 그리고 소매 시보리도 보시면 보일지 모르겠는데 짜임을 여기는 이렇게 격자 무늬로 짜있고 여기는 이렇게 세로로 짰잖아요. 그래서 늘어남을 더 방지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바지류들이 80% 할인을 하고 있는데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입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16년도 제품인데 지금 80% 할인해서 원래 159,000원인데 지금 31,8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런 기능성 의류 같은 거는 가격대가 아무래도 좀 비싼데 31,800원이면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또 부모님 모시고 가족 단위로 이렇게 쇼핑을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여기 옆에 보시면 여기는 모토모토 브랜드의 제품들이 걸려있는데 이 모토모토 브랜드는 굉장히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브랜드는 제가 작년에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모토모토라는 이름에서도 되게 느껴지듯이 모터사이클, 바이크 그런 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브랜드예요. 자켓에도 보시면 헬멧 모양이 그려져 있죠. 얘는 원래 249,000원인데 지금 4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할인율이 어마무시한데? 후드티도 있는데 후드 뒷면에는 오토바이의 전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추리닝 바지. 이게 추리닝 바지인데 되게 특이한 게 바이커 팬츠에 디테일이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 무릎 절개라든지 허벅지 디테일이라든지 신기한 조거 팬츠인 것 같아요. 쭉 후드류들도 있고 이런 좀 심플한 맨투맨 같은 것도 있어요. 모토모토 브랜드 란을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의류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캐리어들이 있는데 여기는 10만원대에서 20만원대 제품들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단품으로 판매하는 캐리어들도 있지만 세트로 판매를 하는 캐리어도 있어요. 큰 제품 그리고 작은 제품이 있는데 이 또 작은 제품 요거 안에를 한번 둘러보면 캐리어 안에 또 가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큰 캐리어, 작은 캐리어, 이 가방까지 해서 20만원대에 구입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이렇게 세트로 해서 20만원대면 진짜 저렴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내가 탐난다. 안 그래도 캐리어 하나 사고 싶었는데. 컬러들도 다양하게 있고 또 이쪽에도 보시면 여기에는 지프 캐리어가 이렇게 있어요. 이 지프 캐리어도 이렇게 세트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프 캐리어도 작은 걸 한번 열어볼게요. 이쪽에서 열어볼게요. 그리고 이런 여행 가방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갖고 저도 캐리어 하나 장만해서 여행을 다시 한번 가고 싶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쪽도 한번 볼게요. 여기는 구디어 캐리어도 이렇게 있네요. 이쪽으로도 보시면 이렇게 뭐 후드, 자켓, 그리고 패딩 뭐 이런 종류들이 쭉 있는데 여기도 30%에서 80% 정도 할인을 하고 있어요. 제품들이 엄청 많아서 여길 다 둘러보려면 하루가 모자랄 것 같아요. 여기에도 이렇게 바람막이 종류도 있고 롱패딩 종류도 있고, 와, 저는 이 패딩 조끼가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입어볼게요. 키가 작아서 키가 작은 사람들이 여기 좀 한입니다. 뭐 하나 꺼낼 때 힘들어요. 저 옷장에서도 뭐 꺼낼 때 의자에 올라가고 꺼내요. 귀여운데? 여러분 이거 귀엽지 않나요? 오, 이건 진짜 따뜻할 것 같아. 이 한번 입어볼래. 와, 이 패딩은 17년도 제품으로 해서 지금 70% 할인을 하고 있어요. 할인율이 엄청 대박이다. 원래 59만원인데 지금 177,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추울 일이 없겠다. 그리고 롱패딩인데도 되게 가벼워서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긴 롱패딩이 살짝 불편한 게 뭐냐면 어디 계단 올라갈 때나 아니면 걸어다닐 때 잠그고 걸어다니면 걸어다니기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옆에 이렇게 트임이 있어갖고
편하게 걸어다닐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롱한 기장감의 패딩도 있고 숏한 기장감의 패딩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앞쪽에도 한번 보면 패딩 조끼 패딩 종류가 엄청 많은데 너무 난 디테일이 많이 들어간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거를 선택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패딩 같은 경우에는 지퍼 형식으로 쭉 여는 게 아니라 안우락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퍼가 딱 여기까지만 열릴 수 있는 맨투맨 후드티처럼 이렇게 딱 입는 그런 패딩이에요. 어? 나 이거 이쁘다. 흰색 롱 패딩.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요쪽에는 이렇게 NFL 제품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입고 온 요 맨투맨이 바로 NFL 제품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리뷰도 한번 했었었죠. 여기도 한번 둘러볼게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NFL은 미국에 있는 풋볼 로고를 아트웍으로 해서 만들어준 브랜드예요. 이렇게 보시면 화이트 컬러의 플리스 자켓도 있는데 이것도 20년도 제품으로 해서 30% 할인을 하고 있어요. 뒤에도 보시면 블랙 색상의 플리스 자켓도 있고 맨투맨도 있습니다. 깔끔하게 입기 좋은 것 같아요. 후드도 있고 바람막이 자켓도 있습니다. 트레이닝 팬츠들도 있고요. NFL 패딩도 있는데 이것도 20년도 제품인데 30% 할인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입어볼까요? 이렇게 입어보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패딩과는 조금 다르게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대에서 20대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이쪽으로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여기에는 잡화들이 있는데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슬리퍼, 스니커 이런 것들도 있고 이쪽에는 가방들이 있어요. 이 가방을 이렇게 보니까 뭔가 노트북을 딱 넣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가방처럼 보여요. 이렇게도 들 수가 있는데 백팩 형식으로 멜 수도 있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또 착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가방이 한때 포토그래퍼 그리고 영상 찍는 분들 전문가 분들한테 굉장히 핫했던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니까 실용성에 중점을 둔 가방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보면 여기는 카메라 백들인 것 같아요. 갖고 싶다. 뭐야? 우와, 이거 원래 199,000원인데 지금 30,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괜찮다. 어? 뭐야? 아, 어머, 붙어있는 거구나? 어머, 신기해. 제가 카메라 같은 거 이제 영상 찍을 때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이렇게 가방이 3개가 붙어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조이고 이렇게 착용을 할 수 있는 카메라 가방이 있습니다. 이게 30,000원이라고? 이건 진짜 해저템이다. 이거는 이거 내가 지금 사고 싶다. 카메라 가방 같은 거 촬영할 때 들고 다니면 되게 덜렁덜렁거리는 게 불편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덜렁덜렁거리지 않게 이렇게 딱 허리에다가 잡아들 수가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양 옆으로 이렇게 두 개가 더 붙어있어갖고 이것도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이거 오늘 사갈까? 보통 카메라 가방 하면 바로 이렇게 열리면 카메라가 보이는데 여기에 이렇게 한 번 더 조여줄 수가 있어갖고 그리고 또 이 조인 다음에 안에 한 번 더 뚜껑이 달려있어요. 그리고 또 안에 렌즈를 넣을 수 있게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는데 카메라를 진짜 완전 잘 보호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카메라 넣고 여기다가 렌즈 넣고 메모리 카드 이런 거 배터리 같은 거 여기다 넣고 그리고 여기 옆에다가는 렌즈가 또 여러 개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렌즈 넣고 이거 딱 닫고 한 번 더 닫고 아니 이 가방도 이렇게 두 개가 붙어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지갑 같은 그런 거? 소지품 같은 거 딱 넣고 다니고 또 지퍼도 이렇게 방수 지퍼로 돼 있어요. 와, 제가 오늘 사가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마음에 든다. 보니까 진짜 전문가들한테 사랑을 받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3만 원이라고? 이거는 진짜 원단값도 안 나오겠다. 그리고 뒤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큰 가방들이 있습니다. 이 가방도 되게 특이하게 생겼는데 토트로 들 수도 있고 숄더로 멜 수도 있게 돼 있는데 입구에 보시면 이렇게 고무 패킹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으로 뭔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돼 있는데 이걸 열려면 여기를 이렇게 안쪽에도 다 방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방은 이제 야외 촬영 같은 거 하시거나 아니면 뭔가 야생 같은 데서 막 촬영하시는 그런 분들 갖고 다니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싼 것 같아요. 3만 원이요? 저도 샀어요. 아, 사셨어요? 아, 네. 3만 원입니다. 두 개예요. 아, 두 개. 네. 사인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창고형 아울렛 엔스테이션 매장을 한번 털어봤는데요. 정말 제품이 너무 많아서 다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못 보여드려서 너무 아쉬워요. 이거 다 보여드리려면 오늘 하루 밤 새야 돼요. 이 매장의 특징을 보니까 단년 상품뿐만이 아니라 단연 상품까지 있어갖고 할인율 폭이 굉장히 높은 게 특징인 것 같은데요. 시즌이 지난 제품이라고 해서 퀄리티나 디자인이 떨어지지 않아서 아직 겨울맞이 헤비아우터 패딩뉴드를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한 번쯤 들러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설날 하루 그리고 추석 하루 이렇게 빼고 연중 무휴라고 하니까 제품군들을 제가 봤을 때 연령대에 상관없이 되게 다양한 제품들이 많으니까 가족들하고 함께 방문을 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통장 요정 에스더였습니다. 또 저한테 이런 매장 털어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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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